주요 단신입니다. 해체 위기에 몰렸던 경남FC를 경상남도가 구조 조정을 전제로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남FC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 구단 운영에 방만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선수단장과 사무국장 자리를 없애는 등 64명을 47명으로 구조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괄 사표를 제출한 직원 27명 가운데 사장과 감독, 코치 등 6명의 사표는 수리됐고 나머지 직원 사표는 선별 수리하게 됩니다. 경상남도는 대신 경남FC 감독에게 전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새 감독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민체전 대리 출전 비리와 관련해 경상남도 체육회가 대회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 체육회는 긴급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 협의회를 열고 순회 코치 운영과 각 지방교육청과 유대 강화, 개최 시기 일정 조율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학사 일정을 고려해 대회 개최 시기를 늦추거나 고등부와 일반부 채점 기준을 달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고 개인 종목 시상 후에 별도로 사진을 찍어 선수단 개개인을 확인하겠다는 방침도 정했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중국의 사무실을 차린 뒤 한국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40여 명으로부터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화상담원 31살 권모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 씨 등 3명은 앞서 경찰에 검거된 총책 43살 김모 씨와 함께 중국 지린성 사무실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속인 뒤 42명으로부터 2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단감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오늘 창원시청 앞에서 단감 직판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기업과 사회단체, 시민 등이 동참해 10kg 한 상자에 2만 원씩 9,400여 상자를 구매했습니다. 단감 사주기 행사는 오늘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낙동강 합천창령부와 창령하만부의 아래 물바지공에서 물이 새는 것이 확인돼 보강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누수가 확인된 6개 보는 낙동강 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령보, 창령하만부 등 4대강 6개 보이고 합천창령부의 제방은 물막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또 누수가 발생한 일부 보에 대해서는 상세 조사 후 조속히 보수 방안을 마련하고 수질 수생태계의 변화와 하상 변동 등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조사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이 내일 진주려원 재개원을 묻는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교부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